네, 멜론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진입니다. 제가 10월 28일 솔로 싱글인 The Astronaut으로 찾아올 예정인데요. 오늘 그동안 멜론에서는 만나볼 수 없었던 저의 그 예전 작품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 이 심심해서 작업했던 곡인 슈퍼참치도 있고요. 그리고 어비스와 이 밤도 오늘 멜론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슈퍼참치는 작년에 제 생일 기념으로 브이라이브에서 선보였던 곡인데요. 제가 또 낚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낚시를 하러 갔다가 이제 또 즉흥적으로 배 위에서 만든 그런 노래인데요. 이 슈퍼참치 안무로 기반으로 한 챌린지가 의도치 않게 또 유행을 해서 인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어비스라는 곡 또한 2년 전 제 생일에 저희 팬분들을 위해 제가 만든 자작곡이었는데요. 김범주 씨와 함께 작업한 곡으로 좀 진지하고 저의 그때 감정을 솔직하게 담은 그런 노래입니다. 당시에 저희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 활동을 하면서 아주 바쁜 시기였는데 제가 느꼈었던 감정들을 솔직히 담아냈던 그런 저에게 의미 있는 곡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밤이라는 곡은 2019년 페스타를 기념하면서 발매된 저의 첫 자작곡인데요. 멤버 RMC가 가사에 또 도움을 줬고 저의 떠나간 동물들을 생각하면서 썼던 그런 곡입니다. 혹시 멜론에서 슈퍼참치 어비스 뭐 이밤 아직 들어보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멜론 앱에서 바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근 근황은 지금 저희가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어서 많은 안무 연습을 하면서 라이브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안무가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안무가 끝나면 집에서 자는 걸 바로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TMI는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오자마자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갈비탕을 먹었습니다. 고기 반, 물 반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제가 이전까지 멜론에서 만나보실 수 없었던 저의 솔로곡 세 곡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10월 28일에 공개된 저희 솔로 싱글 The Astronaut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